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그 보수단체, 그 트럼프를 지원하는 보수단체가 있는데, 미국에. 그 단체와 같이 앞에 K자,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보수단체 총 회장이세요. 근데 제가 이거, 부정선거 하는 걸 알고, 저보고 인터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미국인 어느 회장님하고 10시에 미팅이 돼 있어가지고 저보고 자료하고 이력서 좀 갖고 오면 바로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로 직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문 이력서 지금 출력했는데 어저께 제 선배님 그분 통계학 박사세요. 어제 대세 복귀 다 들으셨지요? 예. 제가 다시 대세 복귀 얘기하면 딱 추미애만 얘기하면 추미애는 본투표에서 15,000표 줬어요. 그럼 본투표에서 15,000표 줬으면 대세복지 따지면 사전투표도 15,000표 줘야지, 그죠? 그럼 추미애는 3만표 차이로 줘야 돼. 근데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본투표에서 15,000표 줬는데 사전투표에서 16,000표를 줘버렸어. 그래갖고 추미애가 1,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국에 내일 만나면 회장님 통해가지고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기 사건에 걸리면 큰일 나지, 그죠? 이게 딱 대세법칙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저 누구지 모르 시꺼먼 어느 높은 놈한테 선거 전 저 소피하기 전날 보여갔을 거 아니에요. 야 추미애 너는 오늘부로 국회의원이다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추미애가 돈을 줬는지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놈들이 아까 다시 얘기하면 대세 법칙은 똑같거나 중학교 되면 올모스 거의 같거나 이래야 돼요, 그죠? 그럼 추미애는 본투표에서 15,000표 줬으면 3만표 차이로 게임이 안 되게 줘야 돼.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16,000표 1,000표짜리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국회의원이 지금 7, 80명이 되는 거야, 이놈들 정말,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비오는데도 이렇게 텐트 치면서도 속으로 음주 꽉 깨물고 노티아 이 새끼 내가 너 사형시켜야 되겠다. 응? 전부 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비오는 날이 고생하는데 음주 꽉 깨물고 노티아 이놈의 새끼 너 사형 부정선거 밝히면 그럼 당연히 사형이지, 그죠? 사형시키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더 이겨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냥 사형시키라고 대규모 집회를 또 해야 되지, 그죠? 새끼 노태학 이놈의 새끼, 이게 우리에게 고생합니까, 비오는 날, 그렇죠? 반드시 저희들이 대수의 법칙 수학으로 이겨가지고 부정선거 밝혀가지고 노태학 이놈의 새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아침에 그 텐트 치는 도중에 저 정강욱 목사님이 긴급 유튜브 찍으시다가 막 누가 전화 온 거예요. 지금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강욱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강욱 목사님이 이제 잘 돼가느냐 물으셨고, 예, 잘 돼가고 있다고 보고서 잘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가니까 이제 안양에서 했는데 저 정강욱 목사님이 원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장관사 일곱 놈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서버 압수수색해야겠다. 그 정광님 목사님이 딱 두 개가 목표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올라가면 안양에서 검사 판사가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 검사가 신청을 해야 되고 판사가 예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마사 다음 주 안양 가면 다음 여기 이제 과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보고서 지금 다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10만 명 보내가지고 직장을 에워싸야 되겠다 했습니다. 10만 명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사님들 보니까 이제 딱 두 개 구속해야 되고 수업 압수수색 가야 되고 그 신청하는 사람이 검사고 사인하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판사 검사를 이기려 그러면 압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앙 목사님한테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 계속 매일 안양기청에서 이겨가지고 8월 15일날 그 길을 받아가지고 방암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장관님이 장관 한 마디 맞다고. 그래서 안양에서 먼저 시범으로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는 주로 이제 자유마을,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애국 시민들이 안양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길을